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계기판 메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면 메뉴 버튼과 위아래 그리고 앞뒤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기판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트립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리면 디스플레이, 차량 설정, 차량 정보 이렇게 총네 가지 메뉴가 있고요. 트립에는 총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 트립 뱅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립 A, 트립 B, 트립 오토 이렇게 있는데 오토의 경우는 시동을 걸 때마다 트립이 자동으로 리셋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트립들에 대한 각종 정보는 핸들 좌측에 방향 지시 레버가 있고요. 레버 끝부분에 보면 여기 회색 동그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 스위치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계기판 하단에 지금 날짜 표시되어 있는데 부분이 하나씩 바뀌면서 트립 정보들을 순서대로 표시해주게 됩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리세팅이란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트립들이 전부 다 리셋이 되어집니다. 트립 콘텐츠 보면 여행 거리 그리고 평균 속도,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주행 가는 거리, 그 다음에 운전 스타일 이런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콘텐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립 유닛 에서 보면 저희는 킬로미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마일 밑에 킬로미터 단위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인포 패널부터 알아볼게요. 미디어를 보면 지금 보시는 계기판 한 가운데에 미디어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뭐 라디오부터 CD, USB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요. 다음으로 트립 서머리 이거는 트립에 관련된 요약된 부분들을 한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데 좌측 상단에 A라고 되어 있는 건 트립 A이고요. 관련된 평균 연비, 평균 속도, 주행 가는 거리들을 시계 방향 순서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로고는 우리의 랜드로버 로고를 가운데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닛 이건 각종 유닛들을 표시해 주는데 디지털 속도계는 지금 화면 상단에 보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속도를 디지털 숫자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트립은 좀 전에 봤던 트립 유닛 이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해주시면 되고 압력 이거는 타이어의 압력을 보여주는 단위입니다. 익숙한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도. 온도는 화면 상단 우측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 저희는 섭씨 단위를 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언어. 언어 선택은 기본 설정이 영국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한국어를 찾아보려고 계속 내리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들은 다 있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 설정입니다. 맨 먼저 에어백 눌러서 첫 번째 백이 부분을 누르면 다시 화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설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체인지 세팅 해서 들어오면 온과 오프가 되었는데 이걸 오프로 한번 바꿔보면요. 오버헤드 콘솔 쪽에 보면 시동을 걸 때마다 이 부분에 불이 들어왔다가 이제 잠시 후에 꺼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됩니다. 패신저 에어백 오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수석 쪽에 에어백 설정을 꺼두게 된 거고요. 이거는 고 조수석 쪽에 베이비 시트를 설치할 경우에 반드시 꺼줘야 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반드시 꺼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잘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시 ON으로 네, 평소에는 기본 세팅이 패신저 에어백이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ON으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시동을 걸 때마다 패신저 에어백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오버헤드 콘솔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기능입니다. 첫 번째 잠금 경고음 부분은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 스테이지 언록킹은 잠금 해제를 한 번에 모두 다 할지 아니면 운전석 그리고 나머지 도어를 두 번에 걸쳐 나눠서 할지를 구분해 주는 거고요. 드라이브 어웨이 로킹은 차량 운행을 시작했을 때 설정해 놓은 속도에 도달하면 도어가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편리한 기능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윈도우 관련된 설정을 활성화해 두고요. 차량 밖에서 열림, 잠금 해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와 같이 모든 창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닫힘, 잠금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모든 창문이 닫히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에 사용하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헤드라이트 딜레이 기능입니다. 30초에서 4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1분에 맞춰놓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스위치를 오토에 맞춰놓고 1분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계기판 메뉴에서 나와서요. 차량의 시동을 끄고 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가정하에 차량에서 하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를 잠그고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불빛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하주차장이나 어두운 밤길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주변에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편리하고요. 최종 목적지까지 걸어서 가는 동안 설정해 둔 시간만큼 밝게 불을 비춰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설정해 둔 1분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불이 켜져 있을 텐데요. 네, 30초만 설정할 걸 그랬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 이렇게 네, 1분이 돼서 불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네, 헤드라이트 딜레이 기능은 네, 편하신 대로 시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와이퍼 세팅입니다. 오토 와이퍼에 맞춰놓고 핸들 오른쪽에 보면 와이퍼 관련된 레버 네,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오토로 맞춰놓으면 네, 하이, 로우 밑에 오토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오토로 설정을 해두면 유리창 부분에 있는 와이퍼 센서가 비나 눈이 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와이퍼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윈터 와이퍼 파크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활성화를 시켜두면 이렇게 와이퍼가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에서 약간 위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비활성화를 해두면 끝까지 내려가고요. 다시 활성화를 해보면 한번 왔다갔다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다시 약간 위에서 멈춥니다. 이 기능은 겨울에 눈이 올 때 와이퍼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쉬프트 패들 설정입니다. 쉬프트 패들은 핸들의 좌측 그리고 우측에 있고요. 요 쉬프트 패드를 이용해서 기어를 내 마음대로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어의 D
또는 S 상태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쓰든가 아니면 S에서만 쓰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정보입니다. 첫 번째 경고 내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누르면 현재 상태에서 경고해 줄 부분이 있으면 차례차례 순서대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정보는 여기 첫 번째 유닛 어떤 단위로 쓰겠다라는 걸 이제 익숙한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TPM 로드 세팅은 가벼운 값과 무거운 값으로 차량에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장 압력 부분은 좀 전에 설정해둔 그 부분대로 이렇게 권장량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타이어 압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괄호 안에 부분들은 권장량, 좀 전에 이제 설정했던 권장량만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Next 서비스는 다음번 엔진 오일 교환,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요소수 관련입니다. 그리고 Last 알람은 경고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빈 넘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